2021년 5월 9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땅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 왕으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주홍자여 오셔서 택하신 백성들 목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왕 주시오, 갑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모인 모든 성도들 그리고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 일일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할 때마다 사유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그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를 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그 섭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죄악을 맑게 씻겨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녀들을 매일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기도하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부족한 종이 섬기고 있었던 교회들과 또 봉사하는 그러한 그 단체 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러한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병상에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소외당한 여러분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난 사태에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며 또한 이러한 사태가 속히 물러갔던 원활한 상태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여러 기관들을 주님이여 기억하시고 특별히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 그리고 모든 그 정치하는 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이 나라에 온전한 정의와 평화가 흐르도록 통치할 수 있는 지혜로움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그러한 그 신앙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또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28절부터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고른 사람 삼발렛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며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개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교회가 시작되면서 개혁은 늘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개혁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새로운 정화가 되었고 그 후에 또 진행되면서 그러한 그 개혁의 정신이 흐려질 때 종교인들도 타락하고 당시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타락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도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회복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앙이 다시 퇴보됐을 때 잘못됐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 일로 인해서 시대가 매우 악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세운 그 왕이나 또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개혁을 했고 그 개혁을 통해서 새로 종교가 정화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장을 보게 된 것은 제가 1년의 성경 1독을 위해서 평일은 3장, 주일날은 5장을 읽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평생 동안 이것을 했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 이제 한마음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대 친구들이 만나서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자 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16장을 읽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제가 하루에 성경 1년에 1독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일날 오늘 느헤미야 13장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 13장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느헤미야 개혁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도 역시 개혁이 필요한 시대다. 개혁이 필요한 기독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느헤미야는 아시다시피 이제 바사왕 아스다삭 왕의 음식을 관장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물론 포로 잡혀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신임을 받아서 그것을 관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70년 동안의 포로가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1차 귀환했던 그러한 유다인들은 본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일을 하다가 잠시 성전이 중단됐죠. 도비아 산발랏의 모함에 의해서 성전이 중단되게 됩니다.
이런 소식을 접해 들었던 느헤미야는 왕에게 요청을 해서 자기가 그곳에 가겠다. 그래서 그 왕은 이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세워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방해했던 도비야, 산발랏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제거하고 성전을 다시 이렇게 완공한 후에, 성전을 증축해서 완공한 후에 본국으로 다시 이제 왕에게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제사장들과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그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신앙 생활을 활기 있게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돌아왔을 때 1년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유다인들이 다시 부패하기 시작해. 제사장이라든지 대제사장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기 시작했는데, 왜 이방인들과 금원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명령을 어기고, 또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따라 섬기는 그런 삶을 하게 됐어요. 좀 남자한 삶을 하게 됐죠. 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큰 이제 범죄를 하게 되고, 이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소식을 접하고 난 이후에 다시 이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 제사장들과 잘못된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척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상태로 이제 회복시켜주는 그런 그 과정을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데, 맨그 결론 부분에 이런 사실을 소개합니다. 2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예요. 그런데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다 그랬어요. 호른 사람 산발랏 사이는, 산발랏은 누굽니까? 성전 공사를 방해했던, 4장에 나오잖아요. 성전 공사를 방해했던 주무자죠. 그런데 그 사람의 사이가 되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제사장이 결혼을 해서 이방인과 그 많은 결혼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갖다가 쫓아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떠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내 하나님이요, 그랬어요.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혔다.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해 주세요. 느헤미야는 이러한 그 그릇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방 결혼을 하게 되고, 지도자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이방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추종하도록 백성들에게 했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떠나게 멀리 보냈다라고 하는, 척결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릇된 것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시고 그 시대를 어둡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중세 시대 때 초대교회를 쭉 오면서 중세 시대 때 이제 뭐사그 사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연복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 지옥에, 조상이 떨어져 지옥에 있는데 이 사람을 연옥으로 올라가고, 또 천국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연보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당을 짓게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제들이 얼마나 난잡한 것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당 뒤편에 어린 아이들이 유기되어 갖고 있었던 그런 것들도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사제들의 신부를, 결혼을 금했지만은 몰래 뭐 이렇게 난잡한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를 탈피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신교가 탄생되는 것이, 탄생이라면 좀 이상하지만은,
본질적인 기독교가 제대로 되지 못했을 때 거기에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뭐 칼빈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주인길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개혁, 다시 개혁이 뭡니까? 성경의 본래대로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이잖아요. 여기 느헤미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 그런 이 타락된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새롭게 정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를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 나무와 처음 익은 것들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그랬어요. 류에메는 하나님 나를 기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복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늘 함께 관계를 갖게 해줘요. 기독교인의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나의 삶 속에 임재해서 역사하시는 그 삶이 진정한 의미의 기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느헤미야가 이 일을 다 정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제사장을 비롯해 대제사장,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방 결혼을 이렇게 쭉 했던 것들을 다 뭐예요? 척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했던 그런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했던 그러한 일들이라든지 에스라가 했던 그 일이라든지 또 에스라가 했던 그러한 그 일들은 바로 개혁적인 운동이었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오늘 이렇게 오늘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지도자로서 혹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본질, 초심 속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타락된 것이에요. 오늘날 이장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가는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설파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해 하려고 하는 그릇된 것이죠. 그건 바람직하지 못한 그일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매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려움의 봉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본질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께 바로 돌아가는 그러한 그 일을 했을 때 교회는 새로워지게 될 것이다.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의 130, 40년을 이렇게 추스러 본다고 하면 그런 걸잘알 수가 있어요. 일제시대 때를 거쳐오면서 정신적 지주가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그 기독교가 쭉 넘어오면서 이제 6.25를 거쳐서 6.25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했죠. 박해를 당했죠. 그래서 60년대 오면서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새벽기도 운동들이 계속 물론 있었지만은 그때 굉장히 있었어요. 저 젊은 청년, 제가 청년 시절에 서울에 처음에 올라가지고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예배당 안에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뭐 개구리 울음소리를 낸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저 삼각산 그 올라가 보면 거기에서도 기도 소리가 끊이진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의 모든 뭐 경제도 주도했고 모든 것을 주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던 기독교가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런 기도 운동들이 다 사라졌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짜 이 가상의 하나님을 가지고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그걸 설파해가 그걸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그 예배당에 몰려들었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이제 교회에서 메시지 전했던 내용들이 뭡니까?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세상에 있는 그런 복들만 추구하는 물질적인 거, 뭐이잘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로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본질적인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마지막의 그 기도는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같습니다. 오늘도 저도 저의 소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늘 임재하셔서 내가 일하는 그러한 그 현장에서 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함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처럼 느헤미야가 종교 개혁 운동을 했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가 새로운 개혁의 운동에 참여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가상의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본질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회복했던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종교개혁을 운동을 했던 그러한 칼빈이나 루터나 주인길리처럼 그러한 이 본질의 믿음을 회복해서 나가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한 이러한 신앙 회복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창일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결 계획을 기도하며 너주 안에 있어 늘 성령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는 마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